안녕하세요. 메리니를 메자랄로, 매념의 나비효과입니다. 메리니의 탄탄한 템 세팅을 위한 첫 단계, 장비 세트 효과에 대한 기초 지식 강의는 모두 듣고 오셨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템 세팅의 시작, 무기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똑바로 보는 방법을 알아야 경매장에서 무기 매물을 보더라도 이 무기는 어떤 점이 하자가 있고 주문서 작 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야 한 번 산 무기를 오래오래 쓸 수가 있겠죠? 몇 퍼작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경매장에서 보고 가격 대비 스공 많이 오르는 무기 샀다가 괜히 하자 있어서 나중에 뭐 되팔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딱 무기만 무기의 작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에게 안목을 키워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의 상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주문서 업그레이드. 둘째, 스타포스. 셋째, 추가 옵션. 넷째, 잠재 능력과 에디셔널. 다섯째, 가위 사용 가능 횟수. 그럼 첫째, 무기에 대체 몇 퍼센트짜리 주문서가 사용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기의 주문서를 사용할 때는 공격력 마력과 함께 주스탯이 오르는데요. 130제 이상 무기를 기준으로 70% 주문서는 2, 30% 주문서는 3, 그리고 15% 주문서는 4의 주스탯이 오릅니다. 이 주스탯으로 바로 무기의 작 상태가 어떤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캐가 낀 스태프입니다. 스타포스가 17성이라서 스탯을 보는데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포스는 주스탯과 부스탯이 똑같이 올라서 그냥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무기의 주흔작을 체크하려면 무기에서 이 파란색 글씨만 집중하면 됩니다. 파란색이 강화를 통해서 올라간 능력치거든요. 제 스태프는 강화를 통해서 지력이 102, 행운이 66만큼 상승했습니다. 주문의 흔적으로 작하면 주스탯이 같이 오른댔죠? 그럼 주스탯과 부스탯의 차이를 보면 되겠네요. 102에서 66을 빼면 36. 근데 주문서는 9장이 발렸죠? 9, 4, 36이니까 한 장당 주스탯이 4가 올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무기는 15% 9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운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판단이 가능하죠? 둘째, 스타포스는 무기 위에 별이 몇 개 달렸는지만 보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포스 작은 어차피 별이 하나 달릴 때마다 랜덤하게 능력치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올라요. 그래서 별 개수가 같으면 딱히 능력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추가 옵션. 여기서 무기의 하자 여부가 많이 갈립니다. 무기의 70% 주문서가 사용돼 있다면 이노센트를 사용해서 내가 다시 작하면 그만이지만 추가 옵션이 만약에 빵꾸가 나있다.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환불, 영환불 가격 님께서 너무나 높으셔서 이렇게 존댓말식이나 써드려야 할 지경이라고 그랬죠? 추가 옵션이 만약 빵꾸가 나있으면 정말 너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무기를 낄 때는 아무리 못해도 3등급 추가 옵션, 그리고 웬만하면 2등급 이상의 추가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알아보고 갈게요. 무기에 강력한 환생의 불꽃 사용 시 5등급에서 2등급까지 무작위로 붙고 영원한 환생의 불꽃 사용 시 4등급에서 1등급까지 무작위로 붙어요. 그렇다는 건 1등급 추가 옵션의 무기는 매우 희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역 종결템으로 쓰는 아케인 쉐이드 무기도 대다수가 2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1등급 추가 옵션을 사용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무기에 달린 추가 옵션이 몇 등급의 추가 옵션인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할 텐데요. 뭐 파프니르 이상 무기에 대해서 추가 옵션 표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옵션 표만 가지고 계시면 어느 무기에 붙은 추가 옵션이 몇 등급의 추가 옵션인지 바로 알아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파프니르, 앱솔랩스, 아케인 쉐이드 무기의 추가 옵션을 볼 때 저의 추가 옵션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래 공격력 마력의 절반을 기준점으로 앱솔랩스 무기는 원래 공마의 절반 정도이면 그러면 1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이건 진짜 찾아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원래 공마의 40%가량이면 그러면 2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제가 낀 스태프도 순수 마력이 245죠?
245에 40% 계산하면 98이거든요? 어라? 귀신같이 추가 옵션이 98이네요. 스태프 이외의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무기 공마에 40% 언저리다 그러면 2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원래 공격력 마력에 30% 언저리다 그러면 3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실제로 앱솔랩스 스태프의 3추업은 75, 245의 30%는 73.5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럼 파프니르를 볼까요? 파프니르는 앱솔랩스보다 추가 옵션이 낮게 붙어요. 원래 공마의 40% 가량이면 1등급 추가 옵션, 원래 공마의 30% 가량이면 2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파프니르 무기는 매물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3등급 이하는 쓰지 마세요. 다음 마지막 아케인 쉐이드입니다. 아케인 쉐이드는 돈 많이 쓰는 무기니까 무조건 2등급 이상 써야겠죠? 그리고 앱솔랩스보다 좋은 무기인 만큼 추가 옵션도 높은 비율로 붙어줍니다. 추가 옵션이 원래 공마의 60% 가량이다 그러면 1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의 원래 마력은 353, 1등급 추가 옵션은 218입니다 엄청나죠? 추가 옵션이 원래의 딱 절반에 가깝다 그러면 2등급 추가 옵션입니다. 스태프는 순수 마력 353, 2추옵은 170 정도예요. 요약해볼게요. 무기의 순수 공마를 기준으로 파프니르는 40% 정도가 1추옵, 30% 정도가 2추옵, 앱솔랩스는 50% 정도가 1추옵, 40% 정도가 2추옵, 30% 정도가 3추옵, 아케인 쉐이드는 순수 공마 기준 60% 정도가 1추옵, 50% 정도가 2추옵.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죠? 물론 이 수치가 정확히 1의 자리까지 맞아 떨어지진 않고 무기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 지식만 갖고 있어도 쓸만한 무기인지 아닌지 다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넷째, 잠재 능력과 에디셔널. 이 부분은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자본은 그냥 윗잠재 6%에 에디셔널은 첫 줄에 공마가 붙은 거. 자본이 좀 있으시면 윗잠재 유니크 이상에 에디셔널 공마 3%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의 자본이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다섯째, 가위 사용 가능 횟수. 무기를 살 때 의외로 이걸 좀 간과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위 사용 가능 횟수는 나중에 무기를 교체하게 되어 무기를 시장에 되팔 때 무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가위 사용 가능 횟수가 낮을수록 무기의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져서 가격이 저렴해야 하겠죠. 만약에 이건 평생 쓸 무기다, 아케인 쉐이드의 옵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재판매할 일이 없이 계속 사용할 무기이다 싶으시면 가위 횟수가 낮은 거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임시용으로 끼는 무기이고 나중에 결국 엔드스펙으로 가실 정도라면 가위 횟수도 조금은 의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의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현재 경매장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시고 시세 탭에서 여태까지 팔린 무기들을 쭉 훑어보세요. 아, 이 정도 추가 옵션에 이렇게 작이 돼 있으면 얼마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건 그 어느 유튜버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왜냐? 여러분과 저의 서버는 다르고 시세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이 영상은 2019년 10월 9일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무기를 어떻게 세팅하셔야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 볼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넘버 1, 무자본. 일단 150, 160레벨까지는 자쿰의 포이즈닉 무기라든지 네크로 발레온 무기 괜찮은 거 쓰고 계셨겠죠? 그럼 일단 매소를 모아서 경매장에서 2등급 추가 옵션의 파프니르 무기를 구매하세요. 노작 기준 몇천만 매소만 모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픽 6퍼에 에디셔널 첫 줄 공마 달고 10성 토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시용이니까 15퍼 완작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30퍼 작으로 적당히 5작 정도만 하셔도 쓸만합니다. 넘버 2, 무자본을 갓 탈출한 저자본. 슬슬 앱솔랩스 무기가 탐이 나기 시작하시겠죠? 그럼 일단 노작 2추옵 이상을 구하세요. 그 다음 에디셔널에 공마 퍼센트가 붙은 쪼랩 무기를 사서 윗잠은 수상한 큐브 돌려서 공마 6퍼에서 9퍼를 띄웁니다.
6퍼의 박모 15퍼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은 30% 완작에 스타포스 10성 정도만 해두세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노센트 밀고 15% 완작하고 나서 17성을 다는 순서로 가면 됩니다. 넘버 3. 슬슬 유니크 레전드리를 가고 싶은 분들. 아까 저자본에서 쓰던 무기가 30% 작이라면 과감히 이노센트를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주운 15퍼 완작을 때립니다. 그리고 스타포스를 17성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들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경매장에서 시세 보시고 사세요. 웬만하면 유니크 이상의 무기는 직작보단 그냥 사는 게 싸게 먹힙니다. 뭔가 알려드린 건 많지 않은데 내용은 엄청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9강 2편 강의는 방어구 보는 법,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과 주문서작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들어주실 거죠? 안녕. 그러면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찝찝하긴 하지만 일이 늘어났네요.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대신 타임스탬프는 좀 찍어놓자. 1시간 49분 0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뭐 미래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